해골이에요. 반은 해골인데, 사실 저는 초파를 갖고 싶기 때문에 초파 성적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를 구매를 해왔어요. 직접 무게도 다 다른 걸로 이미 사왔기 때문에 성적강을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후딱 해볼게요. 자, 먼저 넘버 원. 이거는 삼겹을 좀 예쁘게 뜯고 싶은데 예쁘게 못 뜯겠네. 어떻게 뜯어야 예쁘게 뜯을 수 있지? 예쁘게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막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그럼 다 버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상자도 모았는데요. 이건 뭐지? 헉! 슛! 아! 이거 뭐 카드도 있는데 이거는 상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럼 이게 상지인가? 아, 그러네. 첫 번째. 상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초파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이 해골인 상지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제가 갖고 싶은 초파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상자깡. 저는 카드는 필요 없으니까 바로 다 버리고 두 번째 상자깡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두 번째 상자깡. 어? 뭔가 이건 좀 위치가 다른 느낌이고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큰 걸 봐서는 초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바로 두 번째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거. 초파. 자, 초파까지 나왔습니다. 초파까지 바닥에 연결시켜주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뭐 잘 붙지는 않네요. 이게 아니면 다른 거라 그런가? 반대구나. 잠깐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네. 오케이. 자, 일단 제가 좋아하는 초파 나왔습니다. 초파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안 까도 돼요. 필요 없어요. 초파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자깡. Let's get it. 응? 이것도 뭔가 머리가 큰데? 응? 이거는 빵꾸가 뚫려 있어요. 이 두 개랑 뽑은 거랑 다른 건가 보다. 바로 뽑도록 할게요. 샤, 아. 오. 오, 이것도 나쁘지 않다. 팔이 왜 많지? 이건 좀 뭔가 무서운데.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쪽? 구멍이 안 맞아요. 이렇게겠지? 들어가, 임마! 부러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세 개가 다 달라요. 이제 나머지 두 개만 또 달랐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 갖기 싫어. 기다려요. 아, 이거 왠지 똑같은 거 나올 거 나왔을 것 같아. 오! 대박. 오, 또 다른 게 나왔어. 대박인데, 이거? 이번에는 뭐냐, 이거? 선장. 선장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이것만 또 다른 거였으면 좋겠다. 오, 이번 랜덤 상자깡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 이거 뭔가 이것도 이 점의 위치가 엄청 먼 걸로 봐서 이것도 다른 건 것 같아. 과연 오 대박. 와, 어떻게 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지? 어, 대박인데? 어쩜 이렇게 세 개, 네, 다섯 개가 다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붙여? 안 들어가. 이거 여기다 두고, 이거 여기다 두고. 안 붙어요. 살짝 다리를 벌려야 되나? 아, 됐다. 오. 저는 해골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 다른 게 나왔어요, 이번에. 대박인데? 오씨, 약간.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토빠.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상자깡이 끝났습니다. 이걸 같이 꼭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요. 왠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뭔가 굉장히 결과가 좋네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제 방에다가 장식을 둘게요. 짠, 이렇게 두는 게 맞겠지? 선장을 센터로. 도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네, 이렇게 상자깡을 끝냈고요. 혹시 피너 어디서 배우는 거지? 너무 상자를 열심히 뜯다 보니까 약간 배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초파를 얻었으니까. 별게 아니라 그냥 상자깡만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같이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지내시나 안부 겸 켰습니다. 오늘 저
대배기가 SM타운을 SM사옥을 신사옥을 놀러 가봤는데요. 오늘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 좀 이따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왜 이름을 태백이라고 했었냐면요, 우리 아빠가 맨날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게으르니까 아빠가 맨날 저한테 이 태백이 어딨냐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태백이라 다 그런 이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뭔가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봐요.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재밌는 거 있으면.